지금 보고 계시는 우주속별로 보이는 저 점들은 별이 아닙니다. 은하입니다. 각각의 은하로 들어가야 마침내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에는 수천억에서 수조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광속을 체험하게 되고 우주의 광활함에 절망감과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광속. 광속 즉 빛의 속도는 빛이 1초당 299,792.458m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죠. 인간의 속도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1초당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 있으며 달까지는 1.3초면 갈 수 있는 속도가 됩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인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려면 8분 20초 후에나 도착합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빛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점은 지구 주변인 달, 땅,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나 먼 거리에서 태양의 중력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새삼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서의 광속은 어떨까요? 너무도 느린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와 관련된 단위라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시, 1라이트이어, 1킬로라이트이어, 1메가라이트이어, 1기가라이트이어이죠. 광속은 빛이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시는 299,792.458km/s 즉 약 30만 킬로미터.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라이트이어는 9.4607 × 10^12 km 약 9조 4,670억 km. 빛이 1000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킬로라이트이어는 9.4607 × 10^15 km 약 9,460조 7,000억 km. 빛이 100만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메가라이트이어는 9.4607 × 10^18 km 약 946경 700조 km. 빛이 10억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기가라이트이어는 9.4607 × 10^21 km 약 94의 6070경 km. 살면서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공책에 끄적거리며 무수히 많은 영을 낙서해봤어도 이런 숫자 감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우주를 탐험한다는 건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 같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요? 네, 맞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인간이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아니, 그 속도로 보낼 수 있는 물체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요? 어떤 물체가 아광속,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게 될 때 발생되는 시간지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초광속, 광속, 아광속,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난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의 속도마저도 우주 공간에서는 턱없이 느리고 또 느립니다. 이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멈춘 것 같죠?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라이트이어로 올려보겠습니다. 초당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의 속도입니다. 여전히 멈춘 것 같죠? 느리기만 합니다. 자, 다시 빛이 100만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메가라이트이어로 올려보겠습니다. 초당 약 950경 킬로미터의 속도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주 공간에서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우주의 끝까지 가기엔 너무도 느린 속도입니다. 다시 빛이 10억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1기가 라이트이어로 올려보겠습니다. 초당 약 94회 킬로미터의 속도입니다. 무수히 많은 별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사라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주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주 공간 중 95%가 암흑물질로 가득 차 있고 이 중 은하와 별들은 전체 우주의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우주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인류가 멸종되기 전까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우주는 미지의 세계 그 자체이기에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기에 더 가치 있는 무엇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비밀을 모르는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 시뮬레이션에는 시간의 속도뿐 아니라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운, 성단, 항성, 행성, 은하 등 다양한 우주의 요소들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지요. 이것을 최대 밝기로 조정하고 우주의 끝에 다다랐을 것 같은 지점에선 별과 우주의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우주의 끝에 닿았을까요? 또 다른 이는 말합니다. 우주의 끝은 없다고 말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속의 광속,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 요즘에 핫하다는 ChatGPT에 물어봤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우주의 끝, 인간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언제 그곳에 갈 수 있나요? 인공지능, AI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현재 지름이 약 930억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빅딥으로도 알려진 우주의 끝은 모든 물질이 찢어질 때까지 우주의 팽창이 계속 가속되는 가상의 사건입니다. 이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끝까지 여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관해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여행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현재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여행은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수십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주의 끝까지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우주의 끝을 방문할 수 없다는 생각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주는 광대하고 그 안에 우리가 탐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주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현재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우주의 끝을 방문하는 것이 평생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주의 끝과 우주에 대한 생각은 상상력과 발견의 창을 열어주고 이것은 많은 과학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인간이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르면 빛의 속도 이상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무한히 증가해 더 이상 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빛의 속도 또는 그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행동을 설명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시간과 거리가 왜곡되어 그 물체가 기능하거나 제어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머물과 같은 이론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빛보다 더 빠른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머물은 현재 순전히 가상적이며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의 기술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로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물리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고 빛보다 빠른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이나 발전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죠? 안드로메다와 같은 은하는 우주 속에 얼마나 많나요? 미국 나사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는 현재 약 2조 개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수치가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유사한 은하의 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 중 하나이며 나선 은하로 간주됩니다. 우주에는 안드로메다와 유사한 나선 은하의 수도 수조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은하, 그 수의 추정치는 2016년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연구팀이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는 계속해서 은하를 연구하고 새로운 발견과 업데이트를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I에게 물어본 우주의 크기, 우주의 끝 광속 그리고 은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속은 말도 안 되게 빠르지만 또한 말도 안 되게 느립니다. 또 광속을 체감한다는 말이 얼마나 초현실적인 말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긴 해도 우주가 있기에 별이 있고 별이 있기에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왔고 또다시 별이 될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정말 짧은 순간을 살다가는 우리지만 그 선도 하나하나 소중할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찰나의 순간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초현실 우주 체감은 앞으로도 우주에 대해 흥미롭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소재를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방대한 우주가 너무나도 소름돋고 또 믿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우주는 정말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뇌와 비슷하다는 우주의 구조. 우주는 한 생명체의 뇌 아닐까 하는 호기심도 듭니다.